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리톤 조용주입니다. 기대하시던 내일 1월 23일 2021년 신년 독창회 우리 바리톤 조병주와 노래하는 무사 바리톤 조병주 TV와 피아니스트 김혜영 TV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김혜영 선생님의 테크니컬 문제를 좀 확인을 하느라고 네, 잠시만 이쪽으로 가서 선생님 좀 도와드리고 올게요. 이거 기다려요. 시작했어요. 네, 우리 초보 유튜버이신 김혜영 선생님을 모시고 네, 유튜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쪽에 보니까 몇 분 좀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방송 상태 괜찮을 것 같죠? 네. 우선 뭐 말 있어? 노래를 시작하고서 그 다음에 시작을 하면 되지. 이게 몇 페이지죠? 페이지가 없다. 5페이지요? 5페이지? 맞나 모르겠네요. 다 맞네요. 첫 곡이에요. 이거 딱 피니까. 제가 선생님이 가곡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이렇게 책을 샀어요. 가곡파 연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말이죠, 그죠? 네, 반주가 이거를 너무 모더나토에서 이렇게 네. 선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냥 다이나믹으로 계속 그냥 예를 들어서 네. 자, 처음 앞에 좀요, 네, 네 앞에만 전주 네. 네.
지금 제 채널과 또 우리 피아니스트 김혜영 선생님 채널에 서로 같이 지금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뭐 같은 식구방이니까 이쪽 방 가셨다 저쪽 방 가셨다 해도 얼마든지 좋고요. 인사를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뭐 리허설이지만 오늘은 리허설도 중요하지만 내일 또 우리가 할 공연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쭉 한번 오늘은 뭐 음악적인 얘기보다 한번 훑어보는 걸로 워낙 곡이 많아서 그리고 또 저희가 원래 최교수 TV에서 우리 그 싱스타트를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사실 이거 그림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손 한번 보시면 자 최현희 충주님 1등 하셨어요. 네 서정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꽃보다 소녀님 반갑습니다. 네 김영란님 김희숙님 유준님 조은숙님 네 쭉쭉쭉쭉쭉 올라와서 김미선님 네 반갑습니다. 석구목님도 와주셨고요. 뭐 이렇게 사람 이름 다 읽다 보면 좀, 뭐, 좀 그래요. 그래서 한 번만 앞부분 좀 가볼게요. 네, 두 마디죠. 여기를 네. 저희가 약속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저랑 템포가 달라서 그걸 넷으로 부르는 것보다 둘로 부르는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인트로 갈까요? 그건 너무 빠르다. 넷인데 조금 빠른 넷. 아 네네 그게 좋겠죠. 느린 넷이 아니라 좀 빠른 넷. 그러니까 전주는 세 박자고요. 네. 노래 들어오는 데부터 네 박자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냥 좀 새롭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전주는 따로 생각하시고 네 그렇게 가시면 아, 4분의 3에서 4분의 4로 바뀌는구나. 네, 바뀌어요. 박자가. 아, 그래서 이래서 좀 점검을 해야 돼. 네. 맞아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4분의 3에서. 네. 그러면은 두 마디 더. 두 마디. 할게요. 예. 디테일하게 공부 잘 안 해요. 그리고 아, 사실 저도 이 노래 많이만 들어봤지 불러본 적이 별로 없어. 근데 예전에 그 유튜브 내에서 그 외국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향의 노래들을 듣고 싶으시다는 말씀에 가곡파를 부르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4분의 3에서 4분의 4로 바뀌는지 전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틀렸던 거야. 맞아요. 그래서 처음엔 네. 좀 안 맞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했었는데 이제 클릭이 이제 딱 맞았어요. 그 원래 아까도 틀렸는데 안 틀린 척 하면 몰라. 근데 우리 인정이 빨라. 그래서 맞아요. 네, 내일은 이 가곡파를 이렇게 4분의 3에서 4분의 4로 바뀌면서 또 선생님과 또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이제 성악가도 우리가 소리 또 음악적인 멜로디 그런데 그 말의 표현 발성도 그냥
내 고향 남쪽 바다 이렇게 좀 어떤 그 말들을 표현해주다 보면 네. 그 뉘앙스에서 저절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아. 자, 어쨌든 요거는 우선 네. 넘어갈게요, 선생님. 네. 다음 곡이 아, 여기 빨라지는 부분에서도 조금 선생님 템포를 맞춰볼까요? 거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또 다시 세 박자로 바뀌어요. 네네, 4분의 3. 네. 그래서 그 전에 두 마디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노래가 고향의 노래. 참 이 참 뭔가 노래들이 보면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스토리가. 고향에 찾아가서 또 지금처럼 겨울에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참고로 이 노래는 저희 어머니의 이제 애창곡이세요. 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피가 뜨거웠을 때는 한국 가곡보다는 좀 이탈리아 깐소네들이나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사실 음악하는 우리는 스트레스는 맞아. 이게 막 틀리면 맞죠. 근데 이제 좀 함께 공감, 공유.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행운인 게 우리 이렇게 꼼꼼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음악적인 아주 다정한 파트너 선생님이 계시니까 제가 틀리면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조율을 해주세요. 네. 저는 근데 조금 뭔가 이제는 음악을 좀 즐기자 중인데 잘 즐기려면 그만큼 더 성심성의껏 하면 더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 네. 고향의 노래 1절만 해볼게요. 고향길 문서에
그 루마토나 페르마트는 너무 안 할게요, 선생님. 그 아. 뒤에 있잖아. 하겐 둔딴 띵딴딴. 아, 네. 1차전 때는 네. 그냥 가고 이렇게, 네. 끝날 때만 좀 할게요. 네네네. 네. 자. 이제 앞으로 바꿔서 인사를 좀. 네. 우리 또 김혜원 선생님. 오케이. 보나송이님께서 양쪽 방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피아노 선생님은 핸드폰으로, 조쌤방은 컴퓨터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도성이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이쪽 방 화면이 더 구성이 있다고 하시네요. 어, 이쪽 방이요? 네. 아, 뭐 항상 보면 우리 선생님 이렇게 뭐죠? 이렇게 편집해놓으시는 거 이런 거 보면 제가 많이 배워요. 굉장히 꼼꼼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대충 설렁설렁 이런 분이고 예. 그 전체적인 구성을 일부러 우리 정가면 한국 가곡으로만 좀 꾸며봤고요. 저도 사실은 뭐 익숙하게 불렀던 노래들도 있고 처음 부르는 노래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이 음악회를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어떤 곡들은 조금 내일 또 현장에서 라이브를 좀 다룰 수가 있어요. 라이브에서는 더 음악적인 감성이나 천천히 갈 땐 천천히 가고. 근데 그냥 좀 이렇게 그 전체 프로그램, 15곡이라 되다 보니까 어떤 곡들을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줘야 될 때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자, 고향의 노래 앞에만 다시 한번 볼까요? 예, 템포를 좀 내일 리허설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무스터이 보니까 덥네. 편안하게. 여러분, 이곳은 지금 저희가 리허설하고 있는 곳은 분당의 모퉁이돌 교회예요. 제가 주일날 반주하는 교회인데 이렇게 장소 제공을 해주셔서 저희가 편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처럼 이렇게 빡빡 소리를 내줄 때도 필요해서 네. 좀 그럴 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곡은 하세요. 좀 순수로 돌아가 보기로 했죠. 네. 잠시만요. 앞으로 찾아요. 이 곡은 보스턴에서 계신 김기영 작곡가님이 작곡하신 거거든요. 이원수 씨의 김기영 곡인데 김기영 선생님께 제가 직접 이 악보를 부탁드렸어요. 선생님 이 곡을 정말 외우시는 팬분들이 너무 많은데 조병주 선생님과 함께 연주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악보를 선생님이 직접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곡은 저희 스승님이신 고서연 선생님께서 콘서트 때마다 하셔서 제가 듣고서, 근데 이제 왠지 드라마틱 바리토리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어쩌나 이렇게 소프트한 그 아이스크림처럼 노래를 하셨는데 그 눈 덮인 작은 새와 막 어쨌든 굉장히 예쁜 노래예요. 근데 네. 또 감사한 게 우리 김영 선생님이 또 악보를 이게 또 직접 작곡자한테 요청해. 아유 대단하세요. 이건 좀 제가 여기서 볼게요. 아, 네. 저는 조금 이게 템포가 69인데 네. 따다다다 하는 느낌이 노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런 네. 걸 표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표현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 악보 처음에 보면 세리따는 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위에 이것도 있지만 멜로디가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우가 멜로디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멜로디를 조금 더 나오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고성현 선생님 연주 보니까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멜로디를 따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두 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열이 있게 좀 이렇게 윗소리로 오늘 나뭇가지에
얀뜨이 생일이에요. 그걸 뭐냐면 보채 떼었다라고 했어요. 극장에서 들려야 되는 소리. 사실 어떻게 잘 잡아라 이런 소리가 극장에서 안 들릴 수도 있거든. 그런데 소리가 꼭 들린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들리는 소리, 어쩔 때는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소리, 또 내가 정말 소리를 안 내고 있어도 조금 내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울리는 소리. 선생님은 어떤 표현을 하기에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보채를 내는 소리와 조금 목소리를. 저는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랑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따로 영상 찍어서 한 적은 있지만 선생님이 참 음악성이 좋으신 성악가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오페라를 한다면 정말 소리를 크게 정말 질른다 그럴까요? 네. 지금 이렇게 대포 소리처럼 보내야 되지만 이거는 가곡이고 그래서 선생님 지금 하신 것처럼 이렇게 소토보체라고 하나요? 네. 소토보체처럼 이렇게 소리를 띄워서 그게 더 저는 마음에 와닿는다고 생각해요. 또 가사와도 너무 잘 맞고 이게 뭔가 이게 성악가로서 이제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작은 새는 소로시 이런 소리를 예전에는 작은 새는 소로시 이거 작은 새가 아니지 공학이 날라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런 거잖아. 근데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렇다면 조금 제가 이 노래는 정말 욕심을 버리고 불러볼게요. 한번 앞에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디렉션을 주시니까 전주도 저도 치기도 더 편해지고 네네. 훨씬 더 편안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거기 또 내일은 그랜드 피아노라 조금 더 치시 네,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시소 타기인가요? 눈이에요, 눈. 아, 눈. 네. 잠시만요. 야, 우리 순서. 아, 어, 이거 됐네. 아. 자, 눈은 조금 넘어갈게요, 우선. 아, 네. 예. 넘어가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함께, 좀 너무 우리 것만 하고 있었어. 우리는 함께하는 실바가 하고 있었죠. 네. 지금 선생님 방에는 100분이 들어와 계시고, 제 방에는 940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죠. 네.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자, 우리, 제 방에 계시는 분들, 자유입니다. 피아니스트 김혜영 TV로 이사 가셔도 돼요. 네. 굳이 제 방에 계셔도 되지만, 네.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방은 지금, 벌써 그러니까 벌써 열 분이 없어지셨어. 그럼 열 분이 없어지셨으면 이 방은 옆방이 들어야 되는데. 더 줄어들네. 아닌데? 줄어들었네. 아, 참. 네네네. 조금 바리톤의 노래지만, 좀 더 겨울에 맞게. 그리고, 예. 요번에 우리의 이 음악회 취지는 어떤 노스텔지어, 포근함.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연주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런 느낌. 와. 그리고 또 본향을 가기 위해서는 또, 예, 뭔가 이렇게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고 항상 이끌어주심에 힘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악도 모든 것에 이제 치유와 힐링,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함.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곡으로 제가 그 두 가지를 넣었잖아요. 연. 네, 연하고 삶이. 네. 그다음에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근데 연을 넣은 이유는 이게 로잉이라고 해서 원래 바램이지만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게 진짜 연인 줄 알았어요, 이게 연. 아, 날아다니는 날리는 연. 근데 왜냐면.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왜냐면 연이 보면은 너무 잡아당기면 끊어지고 놔보면 날아가 버리고. 근데 그 간절함과 아주 조심스러움과 그 소망함이 그 노래에 있더라고요. 아, 또 연관되는 네. 게 있네요. 네네. 또.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그 푸시킨이 사실은 그 굉장히 막 뭐라 그러죠? 수용소, 형무소 막 이런데 사상범처럼 해가지고 막 엄청난 고난을 받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쓴 시가 그렇게 고난을 했는데도 그런 아름다운 예. 미도의 말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나 봐요. 네네. 그게 윤동주의 시의 서시에도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운 어깨를 해놓고서 근데 보면은 우리가 뭐 별이고 어쩌고 막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토닥거리주고 위로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 우리 푸시킨의 시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 나도 아파봤고 너도 아파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자라는 느낌으로 좀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번에. 네, 저도 이 솔로곡으로 연주를 하면서 네. 어찌나 마음이 먹먹해지고 스스로에게도 정말 이렇게 토닥여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곡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곡은 정말 많은, 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면 정말 힘을 얻으실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이 공유하고 싶은 곡이에요. 네, 사실은 저는 이 노래 안 부르려고 했었는데, 우리 김혜영 선생님한테 저 이렇게 손잡혀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덕분에. 아, 이 곡도요. 제가 김효근 교수님께 직접 교수님, 이거 제가 들었는데 그 차이나는 클래스에 방송에서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이 곡을 꼭 연주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악보를 요청드렸어요. 그랬더니 모든 키를 다 4가지? 5가지 버전으로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연주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또 재밌는 게 유튜브에 나오는 그 악보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네. 김영근 선생님의 직접 악보에다 체보를 나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악보들을 조금 자기들 나름, 김효근 선생님의 이 곡은 굉장히 오리지널은 약간 단순한 듯한데 핵심이 있더라고. 근데 그 다른 악보들은 보니까 조금
너무 멋을 내놨어요. 기교를 보여. 네, 기교를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그 작곡자에게 받은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 악보로 우리가 이제 연주를 하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김영 선생님께서 지금 선택해 주신 연주곡이 고향의 봄. 참, 전 이게 좀 안타까운 게 홍남파라는 작곡자를 자꾸 얘기할 때마다 우리의 아픈 역사가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그리고 그래도 음악은 음악이고. 네, 그래서 네. 제가 이 곡을 좀 망설이긴 했어요. 요즘 친일파 그런 논란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이 곡이 배달의 무도? 그 무한도전에 네. 정말 어렵고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전달해 주면서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다 배경음악으로 깔려졌거든요. 근데 정말 의미가 좀 있는 곡이어서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우선 좀 연주를 조금만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물 한 잔 마셔야 돼서. 저도 처음 치는 건데 서울대학교에 박종화 교수님이 계세요. 피아노과 교수님이신데 그 선생님께서 누나야라는 앨범에 이렇게 수록하신 수록곡입니다. 그러면 잠깐 뒤로 하고 제가 고향의 봄을 연주해 볼게요. 됐어요?
원래 이제 동요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요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안 된다. 안 들어. 근데 어쨌든 돼도 안 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이 순수함과 그리고 지금 보니까 블루밍이라고 그러나요? 뭔가 이렇게 꽃이 막 피어나고 뭔가 이렇게 막 생동감에서 올라오는 직접 가지는 못해도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미지네이션을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마음들이 위축이 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우리 김영 선생님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 안에서 어떤 생동감 함께 하시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곡이 우리가 이제 시소타기. 이것도 이제 새로운 버전을 제가 이제. 저는 이 시소타기가 지난 한 5월 달쯤이었나요? 아마 코로나로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세상의 노래를 다 불러봐야겠다. 갑자기 이상한 엉뚱한 그런 생각을 했죠. 뭐 성악곡이나 열심히 해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좋지만 여러분들도 좋으셨으면 좋겠고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바리톤 최연수 선생님이 원래 이 레퍼토리를 많이 하셨었고 네. 네. 그다음에 고성현 선생님도 하셨어요. 고성현 선생님도 네. 하셨죠. 근데 두 분이 색깔이 참 달라. 네, 완전 달라. 네, 완전 달라.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불러보는데 갑자기 동심으로 돌아가지고 순수함으로 돌아갔지. 곡이 참 아름답고 진짜 이렇게 순수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네. 받지 마시고 마음대로 펼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자유스럽어서 좋다. 뭐냐면 예전에는 그 물론 그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는 게 맞죠. 성악가가 뭐 예술연단 같은 데서 연주를 하는데 가죽 점바를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워졌어. 좀 입어야겠어. 제가 사실은 좀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딱 예술연단 안에서 오페라 할 때는 이게 되거든. 오페라 때 돈조반디 같은 걸 되게 딱 일어나서 뭐 인칼라미노 칼리나라 테스타 오라그라 페스타 파프라 이렇게 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예술연단에서 이렇게 선생님 피아노 딱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제가 옆에서 이러면서 노래를 할 수 없는 거잖아. 아니 이러면서 노래를 해볼까? 근데 뭔가 이렇게 형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형식이다. 좀 그런 것 같아서. 맞아. 요즘에는 이렇게 딱 고정화된 그런 것보다 정말 그 마음을 터치할 수 있으면 그게 꼭 형식이나 장르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소타기를 부르기 전까지 내가 제가 다른 노래들을 잘해야 돼. 아. 왜냐면 그래야 들어줄 준비가 돼서 이거를 살살 불러도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앞에서 이거를 노래를 못했는데 이 노래만 똑같이 또 이렇게 밤이 돼야지 저 성악가를 이렇게 속삭이기만 해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성의 없이 불러? 자, 다음 곡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 우리 또 응원해 주시는 우리 호중 가수의 배웅을 듣고서 이제 좋아하셨었는데 호중 가수가 배웅을 불렀으면 우리는 윤학중 선생님의 마중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지금 천천히 리허설을 하고 가는데도 지금 보니까 4시 53분이에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저희 아직 반도 안 했어요. 어떻게요? 그러면 그 내일도 분명히 토크를 하고 뭘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빨리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저희는 어쨌든 뭐 한 4시 원래 5시부터 오늘 또 최교수 TV에서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최교수하고 좀 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저희가 좀 오버가 되더라도 계속 저희는 한 4시 5시 반까지는 저희가 저희 할 거를 또 하는 걸로. 네네. 그러면 그 이후에 시작하신다고? 아니요, 아니, 지금 시작할 건데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네, 우리는 우리대로 네네. 그냥 마중을 한번 네. 그립다는 것은
때는 다라리라 거기서 약간 밀리기 시작하면 조금 조금만 갔으면 좋겠다는 느낌. 그러니까 다라리라 라라라리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텐션이 계속 밀리다 보면 자꾸 뒷방으로 밀리니까. 예, 그래서 땡길 때 조금 갔으면 좋겠다는 느낌. 예. 예전에 마중을 나가본 적이 없었을 때는 별로 마중을 못 부르겠더니 이제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마중 나갈 수 있어서 마중이 좀 예전보다는 유연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조금 달랐던 게 아까 산셀은 진짜 욕심을 버리고 세상 쪽에 있는 산셀을 좀 이렇게 날려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새를 자꾸 이렇게 가두려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산으로 돌려보내서 포근한 눈잎을 덮어주고 그렇게 이렇게 욕심이 버려지는 거야. 그런데 요 마중은 그냥 아 반갑게 뛰어나와서 이게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마주가주고 정말 사랑스럽게 보듬어주고 이러려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진짜 왜 정말 저는 정말 이 마리톤의 퀄리티를 높여서 그 처음에도 보면은 사랑이 이렇게 보채가 버려지는 듯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정제를 해가면서 좀 그런 게 가고 싶어요. 네, 그게 선생님의 그 컬러와 톤이 이 곡하고 지금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해석하시는 그 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가능한 얘기가 없습니다. 항상 이 MR에 맞춰서 혼자 작업을 할 때는 아무리 잘해도 감정이 살아날 수 있는 호흡이 없어요. 근데 확실히 이 호흡간에 살아있어서 생동하는 이 심장의 박동수. 사실은 저하고 선생님하고 그냥 박자만 맞추고 리듬만 맞추고 악보만 맞추려고 하면 이렇게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서로 간에 공감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심장 박동이 똑같이도 뛰지만 어쩔 땐 조금 더 빨리 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더 가기도 하고 어쩔 때 좀 천천히 갑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곡이 뭐였죠? 그 다음에 이제 삼지박이 엄마야 누나야 오빠 생각을 쭉 하는 거였거든요. 이번 조금 저희 독창회 우리 음악회에서 좀 특이한 게 여러분들과 정말 어려서부터 우리 추억의 노래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 보고 싶은 네. 그래서 이거 다 연주하기는 좀 그렇고 좀 선율적인 부분들을 그리고 내일은 이 섬찌박이, 그 다음에 엄마야 누나야, 오빠 생각은 제가 노래하는 타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최 교수를 노래를 시키겠어요?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조금씩만 좀 들어볼게요. 섬찌박이 전주부터 해서. 네. 섬찌박이. 전주는 이렇게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그런 모티브로 시작을 해요.
지금 보면 템포 43도 있는데 선생님 조금 빨리 연주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템포인 거예요? 좀 빨리 했어요. 했죠?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걸 다 하지 말고 좀 네, 이렇게,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그래서 여기... 메들리로 갑시다. 메들리로 가고 아,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니까 엄마가 선군을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프랑스의 그 후오레, 드뷔시, 그 다음에 디바르크가 인상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자장가로 생각하지 말고 그 한 폭의 그림에 아이가 자고 있고 물결이 치고 있고 이쪽에서는 엄마들이 이렇게 뭐 굴도 캐고 뭐 굴다고 이러는데 한 엄마가 아이를 굉장히 그 걱정이 돼가지고 막 가려고 할 때 그 느낌을 보니까 이게 엄마가 이 정도 템포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정도 템포로 한번 그 앞에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같은 음악인데도 이 템포에 따라서 느낌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템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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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충분히 네. 네 충분히 만약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면 제가 이렇게 가세 아니 근데 천천히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거기 우리가 연결하는 부분만 선생님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연결하나 전주도 좋다. 되게 좋아요. 예, 네, 전주도 한번 쳐주세요. 해금이 있으면 더 좋은데 원래 네. 해금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낑낑 설렐 수도 없고.
그거를 선생님이 주로 하시고 저는 이렇게 옆에서 조금씩 평가만 줄게요. 좋은 노래인데. 편곡이 아름답죠. 오케이, 이건 내일 맞춰볼까요? 좋습니다. 아주 뭐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그 유튜브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 힐링 그리고 뭔가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왜 선한 영향력. 근데 네가 그러시더라고. 진짜 네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긴 한데. 굉장히 친한 분이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누구나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조금씩 표출해 주신다면 그 에너지들이 모여서 정말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이거 각도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아 잠깐 선생님 거를 좀 제가 각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피아노 각도를 잡아가지고 각도가 이렇게 해야지 각도가. 자 우리 저기 뭐야 김영 TV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김영 선생님이 구독자가 10만이 될 때는 저희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안 찍고 방송팀을 부르는 걸로 이제 저는 부탁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10만이 되실 텐데요. 참 그 그다음 곡이 뭐였죠? 오빠 생각인데. 오빠 생각은 내일. 내일.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볼까요? 가고 조금 끊을 때쯤 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거 하면서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하고. 네. 자 연이군요 연. 아니, 그 전에 산노우라고 뭐가 있긴 있거든요. 아, 산노우라고 동심처가 있구나. 산노우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노래라 동심처는 내일 마치면 되고 산노우를 한번 하고 갑시다. 네. 산노우.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산노우. 근데 이 산노우도 조금 욕심을 버려봐야겠어. 그 우리 호중 씨가 이 산노우를 불렀을 때는 이렇게 감미로우면서 좀 이렇게 불렀는데. 바리톤은 보면 아시지만 항상 뭔가 이렇게 비운에 살아있는 맞죠. 내지는 악역이다. 악역. 꼭 죽어. 그리고 바리톤이 죽어야 오페라가 흥해. 네.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노을을 바라보는 기분이 어떠세요? 뭔가 좀 마음이 좀 슬퍼지는 느낌? 좀 그래요. 뭔가 이제 또 해가 떨어지는구나. 또 오늘 하루가 갔구나. 약간 슬퍼요. 그 정리, 뭔가 정리를 하고. 근데 그 사실 그 산 노을은 거의 죽음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점은 이렇게 해가. 아, 왜냐면 이태리 가곡을 보면 해가 진다라는 거를 솔레, 오솔레 비할 때 솔레가 태양이잖아. 모리래. 모리라는 죽었다는 뜻이거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 좀 더 긍정적으로. 왜냐면 다시 뭔가 다음날에 살아나잖아. 항상 매일같이 살려주시는 주님의 기적을 우리는 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내일은 태양이 뜬다. 그리고 오늘은 누군가가 그토록 그렸던 내일일 수도 있다. 이거를 잊지 않으면서. 멋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저는 조금 부리기를 잡고 산동을 빠져보겠습니다.
때 같으면 제가 굉장히 이걸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불렀었는데 요거는 조금 움직일게요. 내일 그냥 또 몬사를 오저시 바라보는 이렇게 땡겨 따랐다를 좀 많이 할게요. 예. 조금 더 퍼퓰러하게 가곡이지만 내일 조금 퍼퓰러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내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봐서 너무 길어지면 아쉽지만 동심처럼 뺄게요. 자,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일부 스테이지에서 쭉 이렇게 가곡들로 여러분을 찾아뵐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게 2부 스테이지 때는 저희가 우리 호중 가수 더 클래식 앨범에 있는 이탈리안 깐소네들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뵐 겁니다. 여기 김준희님께서 제 스타일은 완전 락커라는데 산노를 부르기 전에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자, 다른 노래들도 다 좋지만 정말 연하고 그 다음에 삶이 그대로 속일지어다는 내일에 저희가 왜 이 연주를 하는가 생각을 한번 좀 해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낮아. 그 베이스 키야. 아, 그래요? 바리톤용이라고 써있네. 아, 근데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노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테스트라토가 좀 올라가가지고 제가 더 근데 좀 깊은 맛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데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1시간 한 20분 정도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리허설을 해보니까 내일도 요 정도 시간이 흐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많은 얘기들 했고 그리고 곡수는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쉬워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한두 곡 정도는 유동성 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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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인데요. 이 노래는 정말 우리 김영 선생님께서 지금 팬데믹 시대라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팬데믹. 그래서 웬 팬덤. 그래서 이렇게 팬데믹이에요. 팬데믹. 팬데믹이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항상 지금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계속 돌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극복해냈거든요, 다. 하물며 그 흑사병 왔어요. 아주 유럽의 그 흑사병이 됐을 때는 완전 암흑식. 그냥 흑사병도 막, 예, 이렇게. 또 스페인 독감도 이렇게 엄청난 유럽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스페인 독감은 또 어느새 금방 또 다 사라졌대요. 한 7월쯤에. 그래서 그걸 보고 이번에 7월쯤에 코로나도 이렇게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반대로 너무 희망적인가요? 아니, 그거보다 이럴 때서 우리가 막 낙담하고 실망하고 막 계속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그 어두운 그림자들이 우리를 갉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 아침단상 하잖아요. 아침단상을 항상 써주시는 우리 여몽철 시장님 네,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다행히 좀 무증상으로 되셔서 지금은 이제 뭔가 자가격리를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럴수록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선한 이런 음악과 서로서로 이렇게 웃음으로 화답해 주시는 이런 마음으로 해서 긍정적인 에너지, 밝은 에너지들을 계속 뿜어내다 보면 이렇게 어둠들이 이렇게 없어지지 않을까, 밝아지자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노래하는 무사 조병주 피아니스트 김혜영 TV가 되겠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예,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싫어요도 관심의 표명이라니까 그 싫어요가 눌린다고 저처럼 불끈불끈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좋은 음악 들으면서 굳이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실수로 누를 수도 있어요. 저희 엄마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실수로 누르셨었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네, 좀 마음을 예쁘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의 교훈, 마음을 예쁘게 가지고 살자. 자, 한번 마지막 곡으로 우리 푸시킨 작시 김옥은 역시 작곡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고
걱정, 근심 모두 사라지고 내일은 기쁨의 날 맞으라. 처음 불러봤잖아요. 아, 네네. 굉장히 사실 집중은 됐는데 함께 호흡을 못 맞추고 여러분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여러분이 계시니까 뭔가 이렇게 저의 한 3배 에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또 중요한 게 그러다 보면 제가 오바를 할까봐 저는 사실 굉장히 참으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상생, 함께하는 제가 노래 아무리 해서 유튜브에 막 올리기만 하면 보고 맞아요. 들어주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어야지. 자, 우리 그래서 삶이 우리를 가끔은 속이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삶은 우리를 속일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언제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죠. 그것을 이겨내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멋진 콘서트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피아니스트 김혜영 TV 꼭 좋아요 구독 그리고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선생님 네. 인사 한마디 저쪽에 네.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해봤는데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뮤지션들은 라이브를 공개를 안 하려고 해요. 라이브 리허설을 공개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뭐 실수하는 모습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희에 다 식구시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원래 아는 사람이 무대에 나오면 더 재밌어. 근데 좀 이런 게 있어요. 자주 오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제가 성악가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맨날 뭐라고 계셨냐면
무대에 말 올라서 고음만 내라고 바지를 이렇게 잡으셔. 아. 그게 아들이 실수할까봐. 네, 되게 떨려요. 네. 가족의 입장에서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희 구독자분들도 처음에는 제가 노래를 부르면 바지를 잡으셔요. 아, 진짜요? 어. 근데 지금은 그냥 뭐라고 하시냐면, 유튜브에서 볼 때보다 딱 처음에 오셨을 때 10배 좋으셨대요. 두 번째 오실 때 20배가 좋으셨대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100배가 좋아질 때까지 한번 이렇게 직접 네. 함께 해보죠. 네. 자, 마지막으로, 너무 저희 오늘은 두 사람에서 이렇게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여러분과 대화는 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소통하는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 드리고요. 또, 오늘의 리허설, 피아니스트와 바리톤이 함께하는 리허설은 이것으로 함께 하도록 거예요?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쪽도 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